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6평 18일 전쯤 되거든요, 지금. 공부 잘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 잘 하고 있나요?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얼마 전에 이제 현장 수업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6평 준비 잘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제 학생이 하는 말. 선생님, 6평 그냥 평상시처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자, 더 심한 케이스의 학생은요. 중간고사 끝나고 뭔가 조금 쉬고 싶은 마음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6평 성적이 수능 성적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어떤 점에 문제점이 있냐면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 거야. 맞아. 6평하고 수능은 뭐 이렇게 관계가 없대. 나 중간고사 끝났고 좀 쉬고 싶은 마음 있고 그냥 평상시 시험대로 보지 뭐 공부하는 것으로 뭐 시험 봐보지 뭐 이런 마인드의 학생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10년 넘게 이제 고3 N수생을 가르치면서 이런 마인드의 학생들이 정말 어떤 결과 나오냐면 자 볼게요. 중간고사 끝났어요. 그래 알아요. 고생한 거좀 쉬고 싶은 마음 알아요. 근데 뭐 평상시대로 공부하지라던가 공부 빡세게 하지 않은 겁니다. 6평을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요. 왜 빡세게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마음만 있습니다. 공부해야지라는 정신 번쩍 드는 마음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을 했다고 해도요. 한 2주쯤 지나면 또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또 기말고사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7월 두 번째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럼 7월 두 번째 주에서 수능까지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수능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넉 달이라는 얘기예요. 보통의 케이스에 이런 학생들이 수능 때도 박살났습니다. 자, 뭐냐면 마인드의 문제예요. 18일 정도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평상시대로 공부하지 뭐, 절대 그러지 마세요. 6, 9 수능이 여태까지 내가 공부한 거 어느 정도 내가 정말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내가 시험 성적이 받고 나서 다음 시험에는 어디까지 올릴 수 있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 중요한 시험에 평상시대로 보지 뭐 하고 박살이 내는 순간에 9평 때 어떤 목표가 생기죠? 목표 자체가 낮아집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기말고사 기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7월 중순에서 9평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 보름밖에 안 나와요. 한달 보름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점수가 올라갈까요? 마인드가 이래야 돼요. 우리한테 지금 남은 기간은 수능까지 6개월이 좀안 남았습니다. 저 무섭죠? 6평 끝나면 5개월밖에 안 남은 거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촉박하거든요. 딱 이런 마인드예요. 보통 이런 마인드 학생들이 6평 때도 대박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공부할 거 맞습니다. 9평 수능 된더 좋은 점수가 나와요. 딱 이런 마인드예요. 평상시처럼 하는 건 맞아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선생님 제가 단어 수거 외웠고요. 계속 외우세요. 선생님 제가 해석이 부족해서 해석 공부 좀 했습니다. 하세요. 근데 하나 추가합니다. 18일 동안 점수를 기가 막히게 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유형 있죠. 내가 부족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하루에 네 문제입니다. 하루에 네 문제 풀어봤자 10분이고요. 이렇게 빈칸이라고 해봤자. 내가 틀린 거 확인해봤자 한 15분이에요. 뭐냐면, 18일 동안에 네 문제를 한번 곱해볼까요? 72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모르셔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빈칸이 이제 약한 학생이야. 선생님, 제가 사실 빈칸 툭 한번 찍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요. 그러면 네 문제를 풀어봤자 10분 안에 끝나는 건데 내가 피드백까지 해봤자 15분인데 72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6, 9 수능이 세번 시험에 네 문제 12개의 빈칸이 나오죠. 6개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8일만 공부를 해도요. 내가 빈칸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6년 동안 나왔던 6, 9 수능 빈칸을 다푼 겁니다. 공부를 끝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번 6평에 그러면 예전에 나의 성적과 같은 빈칸 점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형을 몰두해서 집중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봤자 15분 투자란 얘기예요. 내 말은. 아 단어 수거 외워라. 해석 공부 그래 해라. 혹시 학교 과제 있니? 그래 해라. 근데 내가 만약에 빈칸이 부족하다면 하루에 네 문제라고 해도 18일이면 6개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였구나. 만약에 이런 거예요. 순서와 삽입은 풀이 방식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도 똑같고 선생님 제가 순서 삽입이 너무 어려워요. 와 6개념 문제 푸는 겁니다. 순서 삽입 하루에 네 문제씩 풀면요. 똑같이 18일이면 6년 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푼 거예요. 6구 수능에. 그 다음에 이런 학생도 있죠. 선생님 저는 사실 6평 1등급 목표 아닙니다. 저 2등급만 나와도 사실 원이 없어요. 아니 제가 수능 때 2등급이 목표를 해서 요번에 3등급 중반 이상만 나와도 저는 원이 없습니다. 이런 학생 뭐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는 건 맞는데 문제풀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입학만 집중적으로 푸세요. 나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장 이거 다 맞춘다 무조건. 이건 다 맞춰야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예요? 똑같이 6년 동안 나왔던 문제를 다 공부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 있죠. 이제 현장 학생한테 야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평상시대로요. 그래서 제가 혼낸 게 아니고요. 정말 설명을 해줬어요. 너 평상시처럼 공부하면 너 6평 때 원하는 결과 안 나온다. 너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6평 때는 내가 최고 점수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놔야 9평 때 그거보다 높은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수능 때는 더 높은 목표가 가능하다. 제가 꼭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자, 18일 남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약한 유형 하나를 몰빵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공부하는 건 맞는데 플러스 하루에 네 문제를 추가하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또 하나 이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문제 푸는 법을 모릅니다. 제가 빈칸 뭐 6개념 거 풀어보긴 했는데요. 도대체 풀 때마다 모르겠어요.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접근법이 중요해요. 물어본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메가스터디 선생님들 전부 다 해설 강의 찍습니다. 저도 찍었고요. 해설 강의 들어가서 네 문제, 여덟 문제 정도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뭘 물어보니까 뭘 대답하는지를 먼저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또는 모르겠으면 그냥 저희 Q&A에 오셔갖고요. 지금 질문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 찾는 거 모르겠습니다. 하면 우리 영 실장님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풀이 방식대로 물어보는 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72문제 정도 한 유형을 하면 분명히 3월, 4월 학평보단 훨씬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저 평상시처럼 할게요. 이런 마인드 버리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뭐 릴렉스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 이거 듣고 있다면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수능 정말 금방 옵니다. 자 6평 때 꼭 원하는 결과 나오시고 수능 때는 더 원하는 결과 나오셔서 원하는 대학 가기를 제가 꼭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